다 해놓고서 이제 저거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. 이번에는 멕시코 소스의 대표적인 칠리 쿤 카르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. 이번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소스 칠리 쿤 카르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핀토빈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강낭콩 같은 걸 가지고 이용하는 소스인데 거기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멕시코 요리에 우리로 말하면 김치같이 늘 반찬처럼 곁들여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볶아줄게. 큐민 파우더, 칠리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짝 갈아줍니다.